자, 그러면 통화를 걸고 제가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소리가 투르 엔진 2? 에어팟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소리가? 이거 좀... 저 약간 충격이 지금 큽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고음질에 통화할 때는 노이즈 캔슬링까지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네,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이 제품은 에코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토닉 투르 엔진 2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자, 그러면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뜯으면 네,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서가 있고 여기에는 되게 자세하게 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품, 네, 본품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이 한쪽을 보여드릴게요. 네, 한쪽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한쪽당 듀얼 유닛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인즈 사운드를 지원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리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웅장하다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6mm 다이나믹 드라이버 유닛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이 소리도 결국 웅장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쪽 앞쪽 보시게 되면 요 귀에 거는 거 있죠? 이게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네, 스포츠용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수 등급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IPX6 등급. 그러다 보니까 비 오는 날에 네, 착용하고 다녀도 네, 그 정도 물방울들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여기 밑면 보시게 되면 QI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을 하실 때 유선, 무선 네, 취향에 맞게 충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버전이 몇이냐? 네, 당연히 5.0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연속으로 사용했을 때 이 크레드를 충전 안 하고 총 27시간 동안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충전기를 꼽지 않고 단순히 크레들 충전으로만 유닛을 크레들로 충전하다가 사용했다가 이렇게 했을 때 27시간 사용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쪽 밑에 마이크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마이크 같은 게 또 있어요, 구멍이.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을 보다 보니까 MEMS? MEMS라고 해야 될까요? 듀얼 마이크로 노이즈 캔슬링이 지원한다라고 해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음악 들을 때 외부 소리를 차단해주는 거,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통화 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할 때 노이즈 캔슬링이 동작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통화 품질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좀 이따가 직접 통화를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크레들 같은 경우는 전면에 이렇게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상태를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네, 이쪽 뒤쪽 보시게 되면 네, 충전 케이블 꽂는 데가 있죠? 타입 C 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유선으로 충전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 밑에 QI 센서가 있으니까 무선으로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드리게 되면 크레들 배터리 용량은 500mAh, 그 다음에 각각 이어버드의 사용시간은 6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한꺼번에 이제 사용을 다 이제 통틀어서 하게 되면 27시간인데 그거는 이제 충전이 한 3.6회, 그러니까 3회 조금 더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총 사용시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듀얼 유닛이 제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 개는 고음역대 그리고 한 개는 저음역대를 담당해가지고 보컬리트로 음악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가 그냥 블루투스 칩셋 하나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이 투르 엔진 2 블루투스 이어폰에 장착된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퀄컴 QCC3020 칩셋이 적용돼가지고 좀 더 다른 블루투스 칩셋보다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동시 전송, 완전 무선, 리얼 스테레오라고 하는데 일반 이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될 때 메인 유닛이 있고 그걸 통해서 서브 유닛으로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투르 엔진 2,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유닛들이 각각 디바이스에 독립적으로 이제 물리게 돼요. 그런 다음에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유닛끼리 이렇게 싱크를 시켜가지고 더 빠른 네, 지연 시간을 단축시켜준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메인 유닛이 없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제가 계속 넣었다가 뺐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도 오토 페어링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는 자동으로 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가지고 귀에 끼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 옆에 보시면 따로 버튼은 아니죠. 여기를 터치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뭐 이거에 관해서는 설명서에 오히려 더 자세히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어떤 식으로 동작되냐 그것만 말씀드리게 되면 한 번 터치했을 때, 두 번 터치했을 때, 세 번 터치했을 때, 그리고 짧게 1.5초,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2초, 길게 10초
이런 식으로 각각 네,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이어서 시리 막 이런 어시스턴트 있잖아요. 이것도 네, 이걸 통해서 부를 수가 있으니까 휴대폰을 바로 만지지 않고 이어폰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제품에 대해서 너무 길게 말한 것 같은데 여기 액세서리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액세서리를 보여드리게 되면 네,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귓구멍 크기에 따른 네, 이렇게 이어팁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 네, 이렇게 땀이나 막 그런 거에 젖어가지고 훼손이 됐을 때 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후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느낌 네,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먼저 장착했을 때 모습이 좀 어떨까 네, 그게 좀 궁금하죠. 이게 끼고 막 밖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네, 제가 한번 장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장착할 때는 이렇게 열었을 때 네, 그냥 딱 열었을 때 오른쪽이 오른쪽에 끼는 거고 왼쪽이 왼쪽에 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게 되면 여기가 오른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왼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끼는 방법은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돌리면서 네,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반대쪽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껴지거든요. 네, 정면에서 보였을 때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 네, 사선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블루투스를 한번 제가 잡아서 여러분들께 여기 마이크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잘 연결됐는지 제가 한번 직접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보시면 네, 트루엔진 2라고 있죠? 네, 그냥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에 영어로 커넥티드라고 이제 나오게 되고 네, 제가 개별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네, 레프트도 연결할 거냐고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에는 각각 독립적으로 네, 블루투스가 연결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들려드릴 음악 같은 경우는 여기 노 카피라이트에서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음악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제가 잠깐 들었는데 확실히 제가 사용했던 이어폰들이랑 네, 약간 차원이 달라요. 진짜 너무 웅장한 느낌?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블루투스 연결 안 하고 제가 갤럭시 Z 플립으로 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블루투스를 끄고 그러면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트루엔진 2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들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통합 품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통화는 지금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어느 정도 퀄리티로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통화를 걸고 제가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소리가 트루엔진 2 네, 여기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식으로 이제 소리가 녹음이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 네, 통화를 하면 이런 느낌으로 전달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네, 지금은 트루엔진 2로 통화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한번 맞춰보고 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전달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제가 지금 소리를 이렇게 듣고 왔는데 통화 품질이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 그냥 녹음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요즘 막 블루투스 이어폰 리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하고 있을 때마다 여러 제품을 접할 때마다 매번 놀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지금까지 했던 거 리뷰한 거 대비 더 놀랐어요. 이거 에어팟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소리가
이거 좀, 저 약간 충격이 지금 큽니다, 지금. 지금 제가 진행한 거, 네, 트루엔진2, 네, 에프코의 비토닉 트루엔진2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네, 통화 품질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깜짝 놀랬고, 이게 또 제가 영상을 편집할 때 소리가 어떻게 이제 또 여러분들께 전달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실제로 통화해본 입장에서는 되게 만족스러운 네,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혹시 네, 처음 듣거나 아니면 유익있게 좀 보셨던 분들은 네, 이 제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관련해서 제가 오늘 뭐 여러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좀 더 이런 부분 테스트가 궁금하다 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